스테비아 효능 부작용. 스테비아 일명 설탕초는 국화과의 식물로 원산지는 중남미의 열대 산간 지방이에요. 우리나라에는 1973년에 들어왔으며 잎에 있는 감미 물질 스테비오사이드를 추출해서 감미료로 사용하는데 감미 성분이 설탕의 300배에 이르러 일반적으로 차, 껌, 청량음료 등에 활용해왔어요. 칼로리가 거의 없다는 사실과 합성 감미료인 사카린에 대한 거부감으로 설탕 대용품으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은 가루 형태의 제품 수요도 상당해요. 1. 혈당 조절. 스테비아는 몸속에 당 성분이 남지 않아서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스테비아의 비타민 B6는 당분 분해 호르몬인 인슐린의 활성을 높여 혈당을 조절하고 항염증 작용을 도와줘요. 2. 피로 회복 및 체력 증진. 스테비아는 단맛이 매우 강하지만 당이 없고 폴리페놀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작용으로 인한 피로 회복 및 체력 증진에 도움을 줘요. 체력이 떨어지거나 만성 피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3. 혈전 예방. 스테비아는 스테비오사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인슐린 분비세포를 자극하여 고혈당 예방에 도움을 줘요. 또한 혈액의 점도를 낮춰주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며 우리 몸에 불필요한 혈전이 축전되는 것을 예방해줘요. 4. 스트레스 완화. 스테비아는 두뇌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B6가 있는데 이것은 뇌의 신경세포에 다량 존재하면서 행복물질 세로토닌의 분비를 돕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줘요. 5. 충치균 억제. 혈당이나 비만 등에 영향을 주지 않아 다이어트에 좋은 것은 물론 충치균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스테비아는 세균들이 먹어도 소화가 되어 에너지로 바뀌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설돼요. 6. 항암작용. 연구 결과 스테비아는 추출물에 항암작용이 있는 것을 보여줘요. 이 식물에서 얻은 스테비오사이드를 암 환자에게 사용한 결과 암세포를 죽이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발견되었어요. 부작용. 스테비아 부작용의 경우 정확히 밝혀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스테비아 하루 섭취 권장량의 경우 4mg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대부분 안전하다고 밝혀졌지만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비강 알레르기, 기관지천식, 아토피 등의 질환이 있다면 피해야 해요. 또한 꽃 알레르기가 있는 이들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스테비아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섭취 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